네,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레슨입니다. 먼저 새로운 것 배우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리뷰 잠깐 하고 새로운 거 배우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레줄, 라줄 그선 긋는 거 해볼게요. 지난번에 배웠던 거 레줄 네번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라줄로 옮겨서 네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줄 네 번, 라줄 네번 그렇게 해볼게요. 스탑 그대로 하고 라줄로 옮기고 고. 고 조금 더 많이 써도 될것 같아요. 스탑 레줄로 다시 옮기고 고. 스탑 라줄로 옮기고 고. 네, 아까보다 훨씬 잘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울 거는 작은 별에 나오는 이제 변주곡 A 첫 번째 변주곡에 쓰이는 리듬인데 4개의 16분음표, 2개의 8분음표가 나와요. 그러니까 숄숄숄숄 롱롱 숄숄숄숄 롱롱 쉽게 말해서 이제 페페로니 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페페로니 피자, 페페로니 피자. 그래서 오늘은 그 변주곡 1번으로 나오는 그 리듬만 우선은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레줄에다가 다시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? 레줄에 준비를 하고 항상 시작하기 전에 보 체크하고 그다음에 쉽게 숄숄숄숄 롱롱 가볼게요. 시작. 네. 지금 리듬은 정말 좋았고 페페로니 피자처럼 숄숄숄숄 롱롱 16분음표 8음표 너무 잘했는데 이제 8음표 악보를 보면 8음표 위에 낫이 있어요. 그 점이 딱 찍혀져 있는데 그건 이제 스타카토를 하라는 거예요. 첼로로 스타카토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호를 그대로 스탑 해야 돼요. 페페로니 핏 거기서 스탑. 자, 다시 업보. 한번 가볼까요? 보호를 꼭 스탑. 스타카토를 위해 보호를 스탑하는 건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. 레디 고. 지금 딱 좋아요. 지금 스타카토 너무 잘 표현했고, 근데 지금 핑키를 보면 약간 힘이 들어가서 핑키 힘 빼고, 그럼 그대로 우리 라줄로 옮겨가지고 똑같은 거 어깨 조금 내리고 우리 그렇죠, 그렇죠. 핑키 릴렉스 하고 그다음에 페페로니 피자 리듬 항상 피자의 스타카토 숄숄숄숄 스탑 스탑 시작. 지금 너무 잘했어요. 예. 자, 우리 레줄 한 번만 더 할게요. 레줄 한 번만 더 하는데, 자,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 개의 숄트 노트 16분음표와 두 개의 8분음표가 나오는데, 8분음표는 16분음표보다 조금 더긴 거니까 보호를 조금만 더 길게 쓰면 돼요.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길게 쓰는 걸로. 시작. 자, D 스트링에 레줄에 손 놓고. 그 다음에 보호 체크 한번더 하고, 그 다음에 페페로니 피자 피 조금 더 길게 쓰는 거. 시작. 오케이. 너무 잘했어요. 자,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거할수 있겠죠? 조금 더 어려운 거. 이번에는 레줄 두 번. 페페로니 피자 두 번. 그 다음에 라줄. 페페로니 피자, 페페로니 피자 두 번, 다시 레줄, 페페로니 피자, 페페로니 피자, 레줄, 라줄, 레줄, 라줄 두 번씩. 빨리 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계속 릴렉스한 상태에서 천천히. 지금 너무 좋아요.
오케이. 지금 너무 좋은데 리듬도 좋고 스타카토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다른 스트링을 건드렸죠. 지금 G 스트링을 건드렸어요. 솔 스트링을 건드렸는데 솔 스트링을 건드렸다는 거는 이 앵글이 각도가 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서 그런 거니까 특히 라줄에서 레줄로 이제 그 스트링을 바꿀 때 스트링 크로싱을 할 때 너무 많이 꺾어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만 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항상 체크하고 네. 천천히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. 그래서 그 방금 줄을 옮기고 나서 이 각도를 맞췄잖아요. 그거는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. 빨리 할 필요 없고 항상 줄 바꾼 다음에 생각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